누가 맛집 소개해 달라고 했죠? 예, 여기 맛집이에요. 타오만카이 맛집. 예, 여기 꼭 와서 드셔보세요. 되게 맛있어요. 맛집. Sorry. 예, 네, 여기가 맛집입니다, 맛집. 메모하세요, 메모. 네, 맛집. 네. 가격도 되게 쌉니다. 아, 버퍼링이 한번 생겨서 그래요. 그러면 아, 톱니바퀴 모양을 예, 눌러서 고급 화질로 바꾸시면 됩니다. 예, 1080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1080. 와카오도 예, 되게 조용하네. 예, 조용하고. 예, 저는 부아카오 끝에까지 걸어갔다가 예,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예, 부아카오 예, 끝에까지 가서 예, 그리고 저는 집으로 가겠습니다. 예. 어, 여기도 아가씨 많아졌어요. 마사지하게. 예. 19살짜리 안 보이는데, 여기? 어? 걔 어디 갔는데? 19살짜리? 아. 그 부아카우에 요 빵집 있죠, 여기. 아, 여기 빵집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 빵집 여기서 빵 사다 드셔도 괜찮습니다. 가격 되게 저렴해요. 이거 빵집 여기 꼭 참고하세요. 이 빵집 커피도 팔고 좋아요. 베이커리 아, 유흥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영상 찍으러 왔다니까요. 네. 저는 이제 여자 방송 그런 거 안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방송 안 해요. 네. 뭐야? 쟤 왜 저기 있어? 예. 어? 쟤 저 일하러 안 가? 어. 빠빠이, 빵 눌러. 알라? 어. 아, 아는 애 안 눌러. 여자 방송은 안 해요. 그런 건 나한테 원하지 마.
그냥 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네, 그런 거는 이제 안 합니다. 네, 참고하세요. 네. 아셨죠? 저는 유흥을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들. 유흥을. 네, 유흥을 별로 안 좋아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막 방송한다고 해서 유흥을 되게 좋아할 거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유흥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네. 아니, 아까 자주 끊겼고요. 네, 지금 안 끊겨요. 네. 관광객이 포화 상태인 것 같아요. 포화 상태. 네. 지금 안 끊깁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예, 이게 끊기는데, 지금은 또 바꿨잖아요, 인터넷을. 네. 인터넷을 바꿔서, 예, 지금 안 끊깁니다. 근데 아까 저쪽에서, 예, 한 두 번 정도 끊기더라고요. 두 번 정도. 네. 야, 올해, 근데 사람이 별로 없네. 예. 네.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거리에 사람이 별로 없는데, 여기도 있고, 예. 네. 그렇게 많아 보이긴 한데, 사람? 예. 네. 아, 겁나 덥다. 예. 네. 겁나 더워, 여러분들. 아, 씨. 다리 아프다, 다리 아파. 네. 아, 나 이제 건너편으로 걸어가야겠다. 잠깐만요. 건너편으로 걸어가야겠다, 내가. 네. 건너편으로. 그렇죠. 되게 자유롭죠. 일단은 누구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서는.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에서는 유흥이 음지에 있잖아, 음지에. 근데 여기는 유흥이 오픈돼 있잖아요. 그게 한국과 태국의 차이점이에요. 태국은 오픈이 돼 있잖아, 유흥이. 근데 한국은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어디 지하빵 막 그런데 음지에 있잖아, 음지. 야, 그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들. 아셨죠? 야. 그게 차이점이지, 그게. 그러니까 자유롭죠, 얘가. 그러니까 한국이 잘못된 거죠, 문화가. 아. 한국 유흥 문화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 다 오픈이 되어 있잖아.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흥을 한다고 해서 다 아가씨랑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유흥한다고. 그렇죠? 다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 건전하게 놀다 갈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내 말 맞잖아. 그러니까 아가씨가 맥주 한 잔 먹고 뒤에 갈 수 있잖아, 집에 혼자. 근데 한국은 문화가 다 음지로 돼 있으니까 더 안 좋게 보자, 시선을. 근데 여기는 바 문화는요, 그냥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먹는 거랑 똑같다고 봐야 돼, 바 문화가. 왜? 그냥 아가씨랑 대화하고, 그리고 네. 어떻게 돼요? 아가씨랑 대화하고 그리고 헤어지는 거야. 그게 왜 이상해? 이상하지가 않지,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시선을 이상하게 보잖아, 그거는. 그게 잘못된 거지, 그게. 시선이. 건전하게 봐야 되는데,
생각한 대로 내가 얘기했잖아. 어째? 아, 쟤 저번에 나 세븐일레븐에서 나 좋아한다는 거 있잖아, 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상하게 보는 거야, 문화를. 아.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 문화가 예, 자유로운 문화잖아요, 여기 문화가.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 문화가 자유로운 문화잖아요, 자유로운 문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화를 그러니까 쉽게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음지에서 자꾸만 음지에서 놀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게 오픈한 곳에서도 돼요. 오픈한 곳에서 눈치 보지 말고 눈치를 왜 봐 여기서. 아, 여러분들 아직 좋아요를 안 누르신 분은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아우 힘들다, 겁나 힘들다. 나 지금 땀도 많이 나서 저 부악하고 끝에까지만 갈게요. 부악하고 끝에까지만. 아, 이거 오픈했네? 야, 이거 스포츠바. 아, 이거, 야, 이거 잘 해놨다, 이거. 스포츠바. 에, 이거 겁내 비싼 거야, 이거. 가게 세도 겁내 비싸, 이거. 야, 오픈 잘 해놨네, 이거. 진짜 잘 해놨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유흥 같은 거 노시거나 뭘 하시거나 남 눈치 보지 마세요. 남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들 그냥 편한 데 노시면 돼. 남 눈치를 왜 봐. 그렇잖아요. 여기는 여러분 눈치 보는 데가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만 그런 거지. 여기 누가 눈치 보면서 여자 만나는 걸 누가 눈치 보냐고. 한국 사람만 눈치 보냐, 한국 사람만. 왜 눈치를 봐, 한국 사람만. 그렇죠? 차 많다. 아우, 정신없다. 일단은 유흥 자체가 한국은 음지잖아요. 음지. 여기는 양지. 여기는 양지. 그게 차이점이지. 음지와 양지의 차이점. 와, 부악하고 차 막히는 거 봐라. 어? 와, 차 막히는 거 봐봐. 와, 난리가 아니네. 와, 차가 이렇게 막혀? 허허. 난리가 아니다.